겁이 많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늘 두려움이 앞섰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알리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다 장애물이 보이면 혼자 고군분투해 보다가 이만하면 충분히 애썼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만둔 적이 많았다. 서른 즈음까지만 해도 그랬었다. 해서 내 주변인들은 나를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 39 가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내가 있었다. 마흔을 앞두고 있었던 나는 여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아주 열심히 몰두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왠지 모를 패배감이 들었다. 그냥 남들이 다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면 평균을 맞추는 거겠지 하는 정도만 시도해왔던 것이었다. 일에서든 취미생활에서든. 그래서 20대 중반 짧은 시도 후 접었던 꽃을 다시 만져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잡아본 꽃은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내게 주었다. 배움의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게 빠져드는 날 마주했고 새벽을 넘겨 꽃을 찾아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꽃일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아직은 꽃으로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친구를 응원해 주려 일부러 멀리서 찾아주는 벗들이 있어 지칠 때마다 힘을 얻는다. 어렸을 땐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게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삶이란 걸 알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오랜 동안 꽃과 함께 하는 것이 남은 내 목표가 되었다.